안녕하세요. 시식스쿨입니다. 헨리앤 파트너스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은 193개국으로부터 비자 면제를 받아 웬만한 국가에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비자 면제 목적지가 많은 국가는 단 6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주변국은 어떠할까요? 먼저 중국 여권을 소지했을 때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국가는 88개국에 불과했고, 일본은 한국보다 1개국이 많은 194개국, 대만은 143개국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이보다 훨씬 적은 42개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국가에선 중국, 일본, 대만, 심지어 북한에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나 한국에는 그렇지 않아 주목됐는데, 이러한 비자 정책을 운용하는 국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베냉은 치안이 뛰어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아프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군단체 활동이 거의 없어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베냉은 현재 중국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들의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베냉 여권을 소지한 베냉인들은 중국 방문에 비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인은 어떨까요? 한국과 베냉은 상호 사측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베냉에 방문할 경우엔 온라인을 통해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 과거에 대사관을 방문해야 가능했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간소화됐습니다. 이러한 전자비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인 기니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합니다. 주요 수출품인 보크사이트의 절반을 중국이 구매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인지 기니는 중국인들에게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니는 현재 59개국에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지만 중국은 기니에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한국인들이 기니를 방문할 경우엔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입국 시에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인들은 출국 때도 출국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입국 비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기니에서는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자비자를 운용하고 있어 간소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데타가 빈번해 정세가 불안정한 부르키나파소는 경제적으로도 자원이 부족해 국민의 대부분이 극빈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키나파소는 애초 중국이 아닌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2018년에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르키나파소는 현재 중국이 아닌 대만 여권 소지자들에게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만에서는 부르키나파소에 사전에 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여권을 소지한 상태라면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할 경우 비자가 필요합니다. 도착 비자를 받는 건 거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프랑스나 코트디부아르에 위치한 부르키나파소 대사관 또는 주한 부르키나파소 명예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관광 목적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인 나우루에 방문할 경우 대만인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나우루인들도 대만에 무비자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1월 나우루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바 있는데, 현재 대만과 나우루는 상호 대사관을 철수한 상태입니다. 한편 한국인들은 나우루 방문 시에 사전에 나우루 이민국을 통해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반대로 나우루인들이 한국을 방문 시에는 전자여행 허가증 형태로 무비자 방문이 가능해 대비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비교적 소국이라 볼 수 있는 적도 기니는 현재 중국 여권 소지자에게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적도 기니 여권을 소지할 경우 중국 방문 시에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은 어떨까요? 한국인들은 적도 기니 입국하기 위해서 비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비자는 기존엔 대사관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 적도 기니에서는 전 세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비자를 출범해 운영 중입니다. 온라인 심사가 마무리되면 비자는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구조입니다. 한편 한국도 마찬가지로 적도 기니 여권 소지자들에게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대만인들은 중국에 도착비자를 통해 무비자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달리 중국인들은 대만에 무비자 방문이 불가능해 대비를 잃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만인들과 다르게 중국 방문 시엔 비자가 필요합니다. 최근 중국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비자 면제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동남아시아와 유럽 국가가 대상이었습니다. 올해 3월 중국으로부터 비자 면제 대상에 추가된 국가는 6개국으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헝가리,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등이 해당됐습니다.
이들 국가는 15일간 중국에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들 국가는 중국인들의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이외 중국이 지난해부터 비자 면제 대상에 포함시킨 국가에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이 있는데 한국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중국은 한국의 비자 수수료를 25% 인하한 바 있습니다. 물론 현재 한국에서도 중국인들의 입국과 관련해 비자를 요구하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세아니아 국가인 파푸아뉴기니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 중국, 일본에 방문 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파푸아뉴기니에선 한국인에겐 비자를 요구하지만 중국인과 일본인에겐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이라면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기 위해선 이민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파푸아뉴기니까지의 직항은 없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기 위해선 일본을 거쳐가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대사관이 존재하지만 비자나 교통 등 여러 조건 때문에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케이맨 제도는 영국의 해외 영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케이맨 제도는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곳이라 한국에서도 소국치고는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편입니다. 영국의 해외 영토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케이맨 제도에서는 한국의 주변국 중 일본 여권 소지자와 대만 여권 소지자에게만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케이맨 제도는 영국의 해외 영토 중 유일하게 한국인에게 입국 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영국의 비자 지원 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로 크루즈선을 통해서 방문할 경우 당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편 케이맨 제도 사람들은 자체 여권이 아닌 영국의 해외 영토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별도의 여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악의 국가로 매번 선정되고 있는 소말리아와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양국은 상호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말리아는 매우 특이합니다. 소말리아는 한국의 주변국인 중국, 일본, 대만, 심지어 북한까지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일본, 대만, 북한에서는 소말리아 여권 소지자들에게 무비자 방문을 가능하게 해준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소말리아인들에게 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말리아는 현재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으로부터 여행금지 국가로 설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소말리아 비자와 무관하게 현재 소말리아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